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. 된장찌개 여러 가지 넣는 거 말고요. 된장이랑 두부랑 파, 고추 이렇게 호박 있으시면 좀 넣고요. 그리고 고추 매운 거든 또 이렇게 안 매운 거든 또 양파 있으시면 넣고요. 꼭 필요한 거는 대파하고 두부하고 고추 정도. 세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된장찌개 맛있게 끓일 수 있거든요. 게다가 또 양파 있으시면 좀 쓰시고요. 호박 있으면 조금 더 쓰시면 되고요. 된장찌개를 실패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육수에서 실패하실 것 같아요. 육수가 진해야지 된장찌개가 맛있거든요. 멸치 육수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지금 차가운 물일 때요. 바로 멸치 종이컵 한 컵인데요. 이게 물은 500ml예요. 생수병 500ml짜리 하나의 분량에다가요. 종이컵 멸치 한 컵을 넣는데요. 내장과 머리 제거하지 않고 바로 넣습니다. 이러면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육수를 우려내는데요. 그리고 다시마를 좀 넣어야 하는데, 부서진 것들, 가루만 지금 남아있어서 제가 이 정도 넣는데, 이게 손바닥 반개 정도의 크기 분량이라 생각하시고, 물이 끓으면 제가 다시마를 건져내는데, 이 다시마는 너무 자라서 제가 조금 건져내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물이 끓고 나서 한 3분 뒤에 멸치랑 같이 건져낼게요. 멸치 육수가 끓고 있는 동안에 자, 된장에 들어갈 야채를 좀 준비할게요. 이거는 둥글게 생긴 호박이거든요. 근데 이게 둥글게 생긴 호박은 어디에 쓰시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까 봐 제가 일부러 이걸 샀거든요. 자, 이거를 자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씨가 지금 좀 많이 큰 편이거든요. 씨가 이렇게 많이 큰 편은 씨가 굉장히 어르고 이렇게 연한 거 있어요. 먹을 수 있는 거. 그런 거는 바로 다 쓰셔도 되는데, 이렇게 씨가 이미 굵은 거는 수저로 이렇게 파내면 돼요. 자, 이렇게 파내고요. 애호박 같은 거 비쌀 때 이게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또 괜찮거든요. 전 구울 때나 또 볶음 할 때나 뭐든 다 사용해도 돼요. 어디든지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된장찌개 할때 써도 되거든요. 이게 좀 둥근 호박이 좀쌀 때가 많아요. 다른 호박이 비쌀 때는 이거 쓰시면 좋아요. 자, 이렇게 사이즈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약간 깍둑 모양으로 썰어도 돼요. 오늘 된장은 좀 대체적으로 사이즈를 제가 이렇게 맞출 거거든요. 대파도 송송 썰고요. 대파는 이게 좀 가늘어서 하나 정도, 만약에 굵은 대파면 한반 뿌리 정도만 해도 될것 같거든요. 대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 주시고요. 그리고 두부는 반모만 썼거든요. 뚝배기가 오늘 좀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이 썰어도 양이 넘쳐요, 재료가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었습니다. 양파는 한 4분의 1개인데요. 이렇게 집에 쓰다가 이제 냉장 안에 이제 조금 재료가 남아있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. 버섯 있으시면 써도 되고요. 무엇인지 냉장고 안에 있는 야채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. 다른 재료 있으면은 조금씩 넣으시면 되고요. 중요한 거는 대파와 저는 이거 풋고추와 두부는 세 가지는 꼭 들어가면 맛있습니다. 풋고추 붉은색은 색깔 때문에 또 식욕이 더 좋아지죠. 색깔 때문에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. 안 매운 거 쓰셔도 되고요. 또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고추를 좀 쓰시면 좋아요. 이게 같이 포장되어 있는 거 샀거든요. 이거 따로 사시진 않아도 되고요. 초록색만 쓰셔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붉은색과 초록색이 같이 섞여서 포장된 걸 샀거든요. 멸치 육수 불을 좀 낮춰갖고 서서히 끓였는데요.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부터 대충 좀 골라내겠습니다. 멸치는 조금만 더 끓일게요. 한 3분만 불 낮춰서 서서히 좀더 끓일게요. 멸치는 한 3분에서 한 5분 멸치 육수 내면 되거든요. 된장찌개 육수는 그렇게 멸치를 맑게 끓이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조금 진하게 나와도, 뿌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. 된장을 불어야 하는데요. 이거는 파는 된장이에요. 시판하는 된장 한 숟가락 하고요. 집된장이 좀 짜잖아요. 그러면 시판하는 된장하고
섞어서 쓰시면 또 맛있어요. 이거는 집된장입니다. 집된장 색깔이 좀 다르죠. 자, 고추장 쓰시면 안 되고요. 고춧가루 쓰셔야 돼요. 고추장 쓰시면 짜거든요.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. 된장을 넣은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. 집된장이든 파는 된장이든 상관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있으신 분은 한 가지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꼭 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양쪽이 다 있을 때는 섞어도 되지만 또 한 가지만 넣으셔도 맛있거든요. 일부러 꼭 굳이 두 가지를 구입하시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. 자, 이제 야채들을 썰어 놓은 거를 다 한꺼번에 넣겠습니다. 호박은 약간 뜨거운 열기만 가서 한 번만 끓여주면 먹을 수 있거든요. 호박을 그렇게 막 푹 익히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네요, 오늘은. 야채를 미리 넣고 나중에 넣고 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오래 끓이시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잠깐 야채만 익으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. 고깃집에 나오는 된장찌개에 부럽지 않게 육수 하나만 잘 내면은 진짜 맛있거든요. 자,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